경북 동해안 지역의 제조업 생산은 부진한 반면 관광 서비스업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수출은 21개월, 수입은 2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. 반면 7월 달 울릉도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% 늘었고 경주 보문단지 숙박객 수도 23.4% 증가했습니다.